그리고 지난 시간에 중요한 거 많이 했는데 잘 이해하셨나요? 했긴 했다는 뭐잘 모르겠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자, 명사전용법에서 의문사 플러스 투두. 아, 여기 했다 그랬 어디 내가 계속으로 어디다 했나? 여기인가요? 6번인가요? 네. 여기 문제풀이 맞나요? 자, 그래서 맞죠? 여기 6번 포커스 6에 문제풀이. 관로 안에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이번 문장 완성시키면 오케이. 그래서 브랜든 to go camping. They allowed Brandon to go camping. 좀 이따가 뭐할 거냐 하면 숫자가 당연히 생각날 거요. 그쵸?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을 동사 allowed 말고 L로 시작하는 어떤 동사를 써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허락하다 라는 뜻을 가진 L로 시작하는 동사 잘 알잖아. 그쵸? 됐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얘기하도록 할 거고요. 그들은 허락했다. 브랜든이 캠핑 가는 것을. 아, 브랜든 너 캠핑 가도 돼. 계속해서 2번. Was wise. Okay. It was wise of her to spend the money. Okay. 좋은 곳에 썼는 모양이네요.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뭐 해석은 잘 아시죠? 그렇죠? 이거 그것이라고 해석 안 하죠. 그래서 어땠었다, 현명했었다, 누가 뭐 하는 것은 그녀가 그 돈을 사용한 것은 현명한 행동이었다고요. 자, of her가 되는 이유는 이 문장의 또 다른 버전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for her가 아니고 of her인 이유. 그 문장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잠깐만요. 여기 채점 좀 하고요. 아직도 to를 타우라고 쓰면 어떡하냐? 토우 이거는 그건데 이렇게 뭐그차 견인해 가는 뭐 이런 게 TOW 토우인데요. 그다음에 very를 틀리고 있고 should 틀리고 있고 무시하게 very를 틀리고 있고 volume을 못 쓰고 있고 quiet를 quiet라고 썼었네? 이건 내가 못 봤네? 그거 quiet라고 쓰면 어떡하니? 다음 시간에 말하기 테스트 하도록 하겠고요. 쓰기 시험 한번더 치겠습니다. 되게 좋아하네. 안녕하세요. 3번 문제 풀이하면 He just with food.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해석은 뭡니까? 그가 뭐 했다? 오케이. 명령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무슨 명령 내렸습니까? 음식을 공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는 우리들에게. 그는 뭐 어떤 뭐 제너럴이겠죠, 제너럴. 그렇죠? 제너럴이 조심해야 될 단어로서 내가 무슨 얘기했더라? 제너레이션이다. 제너럴. 오케이,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오케이, 제너럴 조심해야죠. The general ordered us to provide the soldiers with food. 그 다음에 여기 with 있죠? 그럼 좀 이따 뭔 얘기할 거냐? with 대신에 for가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for가 들어가도 똑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provide는 오해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4번 문제 완성시키면 For him to find a way home. It's easy for him to find a way home. 오케이, 해석하면 쉽다. 누가 뭐 하는 것은 그가 집으로 가는 길을 찾기는 쉽다. 오케이, 얘는 뭐가 안 되죠, 이번에는. 뭐가 안 되기 때문에 for him 해야 되는 거죠. of him 하면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되돌아가서 They allowed Brandon to go camping은 1, 2, 3, 4, 5 중에 5, 3, A죠. 됐습니까? 5, 3, B면 사역동사게? They allowed Brandon to go camping. 그들이 허락했다. Brandon to go camping. 자, 이거 이제 1번 다 하고 나서 막판에 뭐할 거냐면 Brandon이 주어로 하는 표현도 해보자 라는 얘기 하겠죠.
자, 그 다음 내가 주문한 거 allow하고 같은 뜻을 가진 l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가 있다고 했는데 걔가 누구예요? 그렇죠, let이죠, let. 됐습니까? 그럼 똑같은 표현을 let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They let Brandon go camping. 됐습니까? 1, 2, 3, 4, 5 중에 5-3의 B가 됐죠. 됐습니까? 예. Let이죠. Set. 헐. 자,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여기에 대해서 수업을 받게 되면 뭔 얘기할까?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라는 수업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이 문장을 수동태로 할 때는 어떻게 되냐? 자, Brandon 시제 쳐다봤죠? 그래서 시제 쳐다봤죠? Was let. 그다음 뭐 쓸까? 여기까지 무슨 얘기 한 겁니까? 해석하면 브랜든이 허락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무엇을 허락받았는지 얘기해야죠. 그렇죠? 영어로 표현. To go camping. 그다음에 그 허락해준 사람 붙였으면 되겠죠? 인데 이건 틀렸어요. 됐습니까? 자, 왜냐하면 이건 맞아. 이 부분은 맞단 말이야. 이 부분은 맞아요. 그리고 얘기했었어, 그때. 자, 사역 동사 능동태를 수동태로 할 때는 사역 형용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to 부정사를 쓰는 게 맞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뭐가 틀렸냐면요. 얘가 틀렸어요, 얘가. Let은 수동태로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they let Brandon go camping을 수동태로 바꾸고 싶으면 반드시 이걸 써줘야 됩니다. Let은 수동태로 안 쓰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참고로 들어두면 되고요. 혹시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런 거 수업하시면 아 그때 배웠었다라는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5형식 문장이란 얘기. Allow A to do, want A to do 하고 똑같다는 얘기였고요. 근데 똑같은 표현을 해석상 let을 쓸수 있는데 let은 사역동사 클럽 회비를 냈기 때문에 they let Brandon go camping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장은 It was wise over to spend the money는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버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She was wise to spend the money라는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over her라고요. 그래서 wise라는 형용사가 여기 나오는 her 또는 she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는 형용사죠. 그때 용법은 바뀌죠. 여기에 있는 to spend the money는 명형부 해보면 얘 쳐다보고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가주어 진주어니까 당연히 명사적이죠. 근데 지금은 일단 명형부에서는 부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판단 근거죠. 그렇죠? 지금 그녀가 어땠다고 판단 내리고 있습니까? 현명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Why was she wise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현명했었는데? To spend the money. 좋습니까? 그 다음에 He ordered us to provide the soldiers with food 같은 경우에 일단 이거 1, 2, 3, 4, 5 중에서 뭡니까? 3번 문장 He ordered us to provide soldiers with food. 5-3의 A 조이놈 시키자. 1번하고 뭐가 다른데 도대체? 주어 동사 나왔고 그렇죠. 허락했었다, 허락받은 사람 나왔고 명령했었다에서 명령 받은 사람 나오고 명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 to 부정사를 했는데 5-3의 A 조이놈 시키자. 됐습니까? 근데 얘 뜻이 명령했었다라며. 명령했었다라는 얘기는 시켰다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이거를 갑자기 뭐로 바꿔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5, 3에 B로 바꿨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 He made나 had us provided the soldiers with food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Order가 주문하다라는 뜻 말고 내가 명령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다음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주문하게 뭘 주문했습니까? 우리 야 너희들
내가 먹을 테니까 주문한다 뭐 이겁니다. He made us provide soldiers with food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기로 한 건, 그가 주문했, 그가 명령했었다. He ordered 누구한테? us한테 to provide. 다음에 이제 전치사 with 말고 for가 들어가는 버전은 뭐였다? He ordered us to provide food for the soldiers라고요. 자, 그럼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Provide 물건 for 받는 사람. 여기도 명사가 오고 여기도 명사가 오는데 전치사 for가 오면 for 뒤에는 받는 사람이 온다고요. 그럼 provide는 make나 buy 같네요라고 생각하면 아니라는 얘기죠. 왜 얘는 왜 선생님 여기 for 뒤에 뭐 예를 들어서 뭐 buy food for the soldiers 하고 똑같잖아요라고 말씀하시면 이걸 바꾼 버전이 뭐다? provide 사람 그렇죠? 아이고, 한글 영어 다음에 with 하고 뭐가 온다고요? 물건이 온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이 말은 얘가 provide가 무슨 형식을 할 수가 없다? 사형식이 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provide를 보고 뭐라고 부르지 않는다? 수여동사라고 부르지 않는다고요. 뜻은 provide가 공급하다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공급하다가 될 것만 같은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to provide the soldiers food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반대로 써놨는데 이 자리에 with을 써놓는다든지 반대로 이 자리에 for를 써놓는다든지 하는 걸로 출제가 종종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했던 녀석이 있죠? 그게 누구였더라? 그쵸. supply도 똑같다고요. supply 뜻도 똑같죠. 그러니까 supply도 수요동사가 아니니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1 때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s easy for him to find a way home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다음 문장은 어떻게 표현이 불가능해? He's easy. 사람이 쉬운 겁니까? 아니면 집에 가는 길 찾는 게 쉬운 겁니까? 행위가 쉽다고 얘기하는 거지. 사람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얘는 for him이다. 됐습니까? 지금은 뭐 해야 된다고요? 문법을 완전히 정리해야 된다고요. 거의 99%까지. 됐습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관계대명사 문법 한번 우리 배워볼래? 이러는 선생님은 없다. 됐습니까? 그냥 해놓고 야 이거 관계대명사 오면 안 되고 관계부사 와야 될 자리잖아. 이러고 얘기하고 뭐 가끔씩 뭐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한다? 학습지 나눠주고 프린트물 나눠주고 동영상 어디 찾아 들어가서 봐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볼까? 봐야 되겠죠. 그렇죠? 봐야 되는데 안 보는 게 그게 문제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 수행 평가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수학 숙제 학원에서 내는 것도 해야 되고 아, 저 사탐 과탐도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하고 있어? 이거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해놔야 되겠죠. 아, 참, 그나저나 제너럴은 일반적인 이란 뜻일 때는 usual이라고 했었고요. 근데 얘가 명사로서 무슨 뜻도 있다? 장군이란 뜻도 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generally 하면 빈도 부사에 속하겠죠. usually 하고 같은 뜻이니까. 됐습니까? 더 general ordered us to provide Soldiers with food. 그 장군이 우리에게 명령했다. 자, 그 다음에 두 문장 뜻이 같도록 하랍니다. 왜 그럴까? 자, wish는 want 같은 녀석입니까? 아니란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want하고는 전혀, 아니야,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니고. want는 I want that he will go there. 요거 본적 있는 사람.
나는 원한다. 그가 거기에 가는 것을. 그가 갈 것이다를 다 잣대버리고 겉에서. I want that he will go there. 본 적 있는 사람. I want that he will go there. I want that you will become a doctor. 이런 거 본 적 있는 사람 본 적이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want는 대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wish는 대절도 가질 수 있고 I wish for him to speak carefully라는 to 부정사도 목적으로 가질 수 있단 말이죠. I wish for him to 잠깐만 칸이 모자라네. 그러면 I wish that he would speak carefully 같은 버전은 I wish 아 이건 참 미안합니다. I wish him이 좀 미안. I wish him to speak carefully. 그러니까 그래서 위에 거는 1, 2, 3, 4, 5 중에 그렇죠. 이렇게 하고 뭘로 보이면 돼? is로 보이면 되고 목적어 하나 있는 거죠. I wish it. I wish that he would speak carefully. 근데 I wish him to speak carefully는 1, 2, 3, 4, 5 중에 됐습니까? Want A to do, wish A to do. A가 뭐뭐 하기를 소망하다. 됐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완전 똑같은 건 아니에요. 완전히 똑같으려면 여기에 위에 문장에 뭐를 하나 고쳐줘야 됩니다. 뭐를 고쳐줘야지 완전히 똑같은 뜻이 될 것 같아요? 얘를 will로 바꿔줘야지 둘이 완전 똑같아지는 거죠. I wish that he will speak carefully. 해야지 똑같아지고요. 지금은 will 대신 would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가 될 수가 없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위에 문장은 이렇게 될 가망성이 있단 얘기야, 없단 얘기야? 가망성이 없단 얘기죠. 왜냐하면 생긴 게 딱 뭐에 찌끄레기가 보입니까? IBC 가정법 과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맨날 막말을 한단 말이야. 막말하는데 좀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표현이고. 밑에 건 그냥 단순히 그가 조심스럽게 말하기를 바란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완전 똑같은 뜻은 아닙니다. 자, 그나저나 이노센트의 뜻은 뭐던가요? 그렇죠. 죄가 없는 이 말이죠. 그러면 반대말은 죄가 있는 유죄인이라는 뜻이고 그건 뭐던가요? guilty죠. 그러니까 innocent, guilty. 조심해야 될건 nocent가 아니라는 거야. 됐습니까? in이 붙어서 반대말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active, inactive 이런 것들. 그러니까 활동적인 active, 비활동적인 inactive. 근데 얘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innocent란 단어가 있고 반대말은 guilty. 됐습니까? 다 형용사고요. 자, 그래서 he believes that grace is innocent의 뜻은 그가 언제 믿는다? 현재 믿는다. grace가 언제 무죄라고? 현재 무죄라고 현재 믿을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was를 써도 문법적으로 이상은 없는 건가요? 내용은 물론 달라지겠지만 문법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과거에 무죄였다고 현재 믿을 수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어쨌든 같은 표현은 그럼 뭐가 된다? He believes grace to be innocent 해도 되고요. 사실은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He believes grace innocent. 자, to be가 있을 때는 he believes grace to be innocent 하면 1, 2, 3, 4, 5 중에 뭐예요? 5, 3에 A죠. 근데 얘가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5-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he believes grace innocent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to be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grace innocent 해도 하고 싶은 말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he believes that grace is innocent 하면 1, 2, 3, 4, 5 중에 뭐겠다? 위에 거랑 똑같네요. 삼형식이죠. He believes that. 됐습니까?
있다. 그거 믿는다. 목적어가 하나일 때. 이게 명사절이라 그러고 안만 길어봤자 it이라는 얘기는 목적어 하나라는 얘기고 얘는 목적어도 있고 목적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도 있기 때문에 최소 5형식을 넘어가고 형태상 목적어 뒤에 to 부정사 왔으니까 요 want에 to do하고 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rude 맞네요. rude는 뭐 m으로 시작하는 m으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i로 시작하는 뭐가 있었더라. impolite죠. impolite 반대말은 잘 알죠? polite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it is rude that you say so. 해석하면 그렇죠. 네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버릇없다 하고 그러면 it하고 that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면 it을 보고는 뭐라 그러고 가주어라 그러고 얘를 보고는 뭐라 그랬다. 진주어인데 that만 얘기하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되시고요. 생략할 수 없죠. 원래 맨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생략할 수 있지 않던가요? 그쵸? 맞죠? 근데 걔들은 다 무슨 어로 사용되는 경우들이었다? 목적어였죠. 지금은 목적어가 아니고 뭡니까? 주어죠. 그러니까 그러면 1, 2, 3, 4, 5 하면 얘는 뭐예요? 5-1이다.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 나오고 그런 복잡한 게 아니고 이 형식이죠. 이 문장을 분석할 때 어디만 쳐다봐도 되냐면 it is rude만 쳐다보고 형식을 정하면 되겠죠. it is rude. 어떤이 어떻다 되고 있고 형용사 보호 있으니까 주격 보호 있으니까 이 형식 문장이죠. 됐습니까? 뭐 5까지씩이나 갑니까? 예. 자연스럽게 이 형식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같은 표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It is rude of you to say so 가 되는 거고 자 of you 잘 골랐죠. 왜냐하면 어떤 버전이 가능하다? You are rude. 왜? To say so. 판단 근거 부사제공법이죠. 지금은 위에 있는 문장에 to say so는 가주어, 진주어니까 명사제용법이지만 이거는 사람이 주어가 되는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브입니다. It is rude of you. It is impolite of you. It is not polite of you to say so. 그따구로 말하는 것은 무례한 짓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하랍니다. 누가? 오케이. 누구 보고 뭐하라는 것을? 나에게 물을 좀 가져오라 는 것을 뭐했다? 요청했다. 완성시키면 they asked me to bring some water. 됐습니까? 그래서 5-3의 A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청했는데 내가 말을 안 들어 처먹었어. 그쵸? 그럼 성질나서 asked 대신에 뭐로 바뀐다? made나 had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그냥 bring some water 시켰다 로 바뀌어요. They made me bring some water. 5-3의 B로 바뀌겠고요. 그 다음에 어이구야 이 문장은 초간단 버전은 그것이 잘못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잘못이었어요. It was wrong 만 얘기하고 누가 지나가 뒤로 막 뛰어가니까 내가 뒤쫓아가면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was wrong? 이라고 묻겠죠. It was wrong! 그래서 누가 지나갔어. 그럼 당연히 내가 궁금할 거 아니야. 뭐라고 묻겠다? What was wrong? 하겠죠. What was wrong? 이라고 물어볼까 봐 뒤에 붙입니다. To Okay. 그래서 일단 for you를 붙여야 되겠죠. For you to laugh at her mistake. 그러니까 It was wrong for you 그러니까 to laugh at her mistake.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이거는 for you가 아니고 of you 해야 될 것 같은데요. It was wrong of you. 왜냐하면 뭐가 가능합니까? You were wrong 해서 너 잘못했어라고 you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네가 잘못했네. 왜 내가 잘못했는데? To laugh at her mistake 해서
It was wrong of you. 네가 잘못했다라는 버전이 가능하죠. It was wrong of you.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들이 이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버전은 It is dangerous for us to swim in this river. 그래서 수영하는 행위가 위험한 거지 우리는 위험 인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We are dangerous 라는 표현이 아니다. To swim in the river is dangerou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책은 네가 역사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오케이.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겠다? The book is necessary necessary for you to understand history. Okay. Understand the history. Understand history. Okay. 영어 공부하다. Okay. History는 과목명이죠. 과목명 앞에 관사를 쓰지 않는다 했죠. The book is necessary for you to understand histor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진실을 얘기하다니 그녀는 정직하다. 전체 시제는 현재죠. 그래서 it으로 시작하네요. It is honest of her to 말하다 많은데 tell이죠. Tell us the truth. It is honest of her to tell us the truth. A에게 B를 말하다 라는 동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하다 중에서는 tell 밖에 없죠. It is honest of her to tell us the truth. 됐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버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냐? She is honest. 그녀는 정직하다. 그녀가 정직하다고 판단을 내렸죠. 왜? To tell us the truth. 판단 근거의 부사용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for her가 아니고 of her가 와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 끝난 거야 이 부분은. 됐습니까? 더 이상 할 거 없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제. 그동안 안 다뤘던 거고 중3이면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3 2학기 때 보통 다루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문법이 됐습니다. 투부정사에 완료부정사라는 거였어요. 문제 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고 할 건데 내가 자꾸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할 것 같아. 그렇죠? 무슨 말을 계속 반복할 것 같아? It seems that Naomi was sick.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나오미는 언제 아팠었던 듯? 과거에 아팠었던 듯 현재 보인다. 그래서 언제란 말을 자꾸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똑같은 표현 하고 싶으면 Naomi to have been sick이죠. 됐습니까? Naomi seems to have been sick. 하고 이 부분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완료 부정사. 그래서 Naomi가 현재 보인다. 현재 보인다 했으니까 보이는 건 현재죠. 근데 아팠던 것이 여기에 과거로 되어 있으니까 현재보다 과거로 한 단계 가고 싶으면 완료 부정사를 써야 된다. It seemed that he was a firefighter. 언제 보인다? 과거에 보였다. 그가 언제 소방관이었다? 과거에 소방관이었던 듯 과거에 보였었다. 라는 표현을 he를 주어라면 he to be a firefighter. 이번에는 단순 부정사죠. 단순 부정사는 동사의 시제를 그대로 따라가니까 seemed가 과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is 자 여기에 is를 한번 윗 문장에서 it seemed that he is a firefighter는 문법적으로 물론 의미는 달라졌지만 문법적으로 가능한가요? It seemed that he is a firefighter는 문법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내가 지금 이걸 따지는 이유는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르는 녀석입니까? 접속사죠
됐습니까? 접속사니까 뭐가 두 번 등장한다고요? 주어 동사 두번 등장한다고요. 그럼 두 번, 주어 동사 두번 등장할 때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무슨 문법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한 문법적인 문제, 접속사 전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를 신경 써야 된다? 시제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된다 했고요. 그러면 과거에 보였다, 현재 소방관인 듯.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자, 근데 이 자리에 he seemed to have been a firefighter. 문법적으로 돼, 안 돼? He seemed to have been a firefighter. 문법적으로 되죠. 그렇죠? He seemed to have been a firefighter는 그러면 언제 보인다? 과거에 보였다. 언제 소방관이었던 듯? 그렇죠. 대과거의 소방관이었던 듯. 그럼 이거하고 같은 표현을 is로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It seemed that he 그렇죠. had been a firefighter가 같은 버전이 되는 거죠. 오케이. 뭐 배우고 있는지 감 잡았습니까? 예. 됐죠? 네. 그 다음에 it appears that she was a leading role in the play. 그래서 the leading role이 뭐던가요? 단어 뜻 그대로 해석하면 이끄는 역할이죠. 이끄는 역할.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주연이죠, 주연. 맞습니까? 주연. 그래서 in the play의 뜻은 그 연극에서죠. 그래서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그녀가 그 연극에서 언제 주연이었다? 과거에 주연이었던 듯 지금 보인다. 뭐 그녀 집에 놀러 가서 사진 앨범 봤더니 어떤 뭐 플레이에서 주연하고 있는 사진을 봤는 이런 경우죠. 그래서 똑같은 표현은 she to have been a leading role in the play. 그래서 완료 부정사를 써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이 자리에 she appears to be the leading role였으면 it appears that she is the leading role in the play가 되겠죠. 그렇죠? 단순 부정사로 바뀌면 얘를 따라가는 시제를 찾아줘야 되겠죠. 더도 들어있으니까 be 동사의 현재 시제 is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자, 관로 안에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가볼까요? Miss seems worked when she was young. 됐습니까? 해석하면 그렇죠. 누가 언제 보인다? 스미스 아줌마가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언제 일을 했던 듯? 과거에 일을 했던 듯. 그래서 이거 할 수밖에 없죠. When she was young이 과거에 얘기하고 있죠. 젊을 때 일을 했었던 듯. 지금은 집에서 그냥 일안 하고 그렇죠? 계시는데 옛날에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보인다고요. It seems that Miss Smith worked when she was young 하고 갔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봤죠. 오케이. 그래서 he seems to have been to the music festival yesterday. 왜 have been to 하면 뭔 옛날 추억이 생각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해석하면 그는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어제 그 음악 축제에 갔다 왔던 듯. have been to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ast month 보셨네요. 뭐 2 weeks ago 너무 뻔하네 이거. 뭐 when he was young, yesterday, last month, 2 weeks ago 전부 다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시간의 화살표 위에 전부 다 왼쪽이죠. 오케이. 그래서 3번 완성시키면 Michael seems to have passed the exam last month. 오케이. 그래서 마이클이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언제 시험을 통과한 듯? 과거 시점도 나오고 있죠. 지난달, 과거인 지난 시점에 오케이, 지난달에 시험을 통과했었던 듯 보인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accident seems to
to have happened 2 weeks ago. 오케이. 그래서 그 사고가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언제 발생했던 듯? 과거인 2주 전에. 그러니까 오케이. 지금 보니까 그런 증거가 나왔다 이겁니다. 발생한 시점은 과거고. 그 다음에 오케이. 아이들이 보인다네요. 그렇죠. 언제 보입니까? 현재 보이죠? 언제 잠든 듯? 오케이. 현재 잠든 듯 보인다.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The children seem to be asleep. 만약에 아기들이 과거에 잠들었던 듯 지금 막 뛰어놀고 있는데 아까 잤던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 The children seem to have been asleep 해야 되겠죠. asleep에 밑줄 꺼놓은 이유는 아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그 잡지를 읽는 듯 보였다. 언제 보였다? 언제 읽는 것처럼? 과거에 읽는 것처럼 과거에 보였단 얘기죠. 그래서 he seemed to read the magazine. 오케이. it 버전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그녀의 손목시계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보인다.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이죠. 언제 잃어버렸어? 과거에 잃어버렸던 듯 보인다니까 she seems to have lost her wristwatch. have lost her wristwatch. 그래서 wrist는 신체 부위로서 무슨 뜻이다? 손목이죠. 그러니까 허리는 뭐죠? 웨이스트. 무릎은? 니. 어깨는? 숄더. 팔꿈치는? arm? arm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 엘보. 그렇죠. 싸움 잘하는 애들 알죠, 역시. 됐습니까? 지니 또 엘보로 또 애들 좀 많이 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오케이. 자, 그래도 it 버전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it 버전. He seemed to read the magazine. It seemed that he read the magazine. 그래서 여기에 과거니까 여기도 red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t seems that she lost her wallet. 여기에 현재고 여기에 did 들어간 거죠. 그래서 완료구동을 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걔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언제 좋아한다? 현재 좋아한다. seem to 쓰라 했으니까 주어는 뭐가 돼야 됩니까? it입니까? he입니까? he seems to like dogs. 저도 가든지.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특정한 개가 아니고 일반적인 개를 좋아하는 느낌이죠. he seems to like dogs. it seems that he likes dogs. 됐습니까? 여기에는 원하는 답은 seem to라 했으니까 앞에 문장이겠고요. 오케이. 그들은 전에 여기에 살았던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before만 써놨으니까 두 가지 버전 다 가능하겠네요. 일단 뭐로 시작해볼까? day로 시작해볼까요? 그러면 그들이 언제 보여요? 그래서 they seem to have lived here before. They seem to have lived here before. 그리고 또 다른 버전. It seems that they lived here before. 됐나요? 오케이. 두 가지 버전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면 되겠네요. Do 들어왔으니까 현재, does 들어왔으니까 현재. to have pp니까 이거보다 한 단계 과거에서 그래서 they did 들어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원형 부정사 하면 5-3의 b와 c였습니다. 오케이. 그나저나 secretary가 뭐든가요?
비서죠. 승빈이 왜 대답 안 해? 조사 안 했나요? 자, 그래서 일단 완성시킬까요? Jacob made her follow the rules. 제이콥이 뭐 했다? 시켰다. 그녀가 그 규칙 따르, 그녀에게 규칙을 따르도록 시켰다. 오케이, 좀 이따가 her를 주어로 하는 문장 만들어 보라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had my secretary called a lawyer. 그래서 내가 뭐 했다? 오케이,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비서를 어떻게 가지고 주머니에 넣어왔나? 시켰다면 누구에게? 비서에게. 그렇죠. 변호사에게 전화하라. 됐습니까? 마찬가지 뭐를 주어로 만들어 볼수 있겠다? My secretary. 됐습니까? 근데 뭐 똑같은 문법 하겠다는 얘기고요. 무슨 문법 하는지는 알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felt someone touch his hair. 그가 언제 느꼈다? 과거에 느꼈다. 누군가가 언제 그의 머리카락 만지는 것을? 과거에 머리카락 만지는 걸 과거에 느꼈다. 이 터치라고 생겼지만 이건 두가 들어있는 거 아니고 투 두입니다. 근데 투를 못쓴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또 다른 버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맞잖아. 그쵸. 그 버전으로 좀 이따가 다시 읽어주세요. He felt부터. 그러니까 계속해서 4번 에이미 watched the little girl cross the bridge. 에이미가 지켜봤었습니다. 언제 지켜봤어? 과거에 지켜봤죠? 어린 소녀가 언제 다리를 건너가는 걸? 과거에 건너가는 걸. 그럼 크로스드 해야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3번 4 계속해서 뭐 1, 2, 3, 4, 5는 5-3의 뭐 아니면 5-3의 뭐죠?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5번 we saw the cat Stealing the fish. 오케이. 그래서 승빈아 이거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더라? 해석이 안 됩니까? 모르는 단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래서 stealing은 현재 분사다, 동명사다. 그러니까 이게 훔치는 중인지 훔치는 것인지 고민. 그래서 현재 분사다 동명사다? 아니 현재 분사요. 현재 문사라서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더라? 좀 이따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6번 완성시키면 they never let their children play video games until late. 그들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죠. 누가 뭐하? 그들의 아이들이 늦게까지 비디오 게임 하? 절대 내버려두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디로 되돌아가볼까? 일단 1번, 2번에 대해서 얘기하면 1번, 2번? 1번, 2번에 대해서 그 얘기하고 나면 나머지도 좀 볼텐데 일단은 1번 Jacob made her follow the rules은 어떻게 시작하는 버전 만들어 보기로 했다? She was 그녀가 만들어졌다는 일리가 없죠. 여기까지 해석이 뭐가 된다? 그녀가 지시 받았다. 그다음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to 그렇죠. Follow the rules. 그다음에 시킨 사람 붙이면 되겠죠? By Jacob. 그래서 왜 갑자기 없던 투가 나타나냐? 사역 동사는 있지만 사역 형용사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되돌아온다. 지키는 것을 규칙 지키는 것을 지시받았다. She was made to follow the rules by Jacob이었고요. 그 다음에 원래 2번 하기로 했는데 2번 하는 건좀 그렇고 3번 해봅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3번 someone을 주어로 하면 someone was felt. 그 터치 히스 헤어 바이 힘. 됐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느꼈단 얘기죠. 감지되었다 이 말이죠. 누군가가
feel하는 행동을 당했다. 우리말 해석하면 좀 어색하지만 someone이 feel을 한 거다, 당한 거다 하면 당한 거고 감지되었다, 느껴짐 당했다, 뭐 하는 거, 그의 머리카락 만지는 것,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마찬가지 이걸 보고는 무슨 동사라 부르는데 felt를 보고는 지각 동사인데 지각 형용사는 없으니까. 그런데 to touch 되고 뭐도 되죠? touching도 되죠. 그러니까 수동태로 했을 때는 to touch도 되고 touching도 되고 능동태로 했을 때는 touch도 되고 아 to touch 그러면 답이 두 개인가요? touching도 되고 그리고 touching 했을 때 해석은 이렇게 하기로 했다. 어떻게 하기로? 그는 그의 머리카락을 터칭 했을 때 머리카락을 만지고 있는 누군가를 느꼈다 했다고요. 그래서 해석은 만지는 것을 느꼈다 해도 상관없지만 얘가 현재 문사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라고 했고 터칭일 때 생략된 말은 felt 쳐다봤죠? someone 쳐다봤죠? 그럼 someone하고 터칭 사이에는 뭐가 생략됐다? who was touching his hair라고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고 그래서 터칭이 왔을 때의 문법은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 그랬고 someone이 터치를 합니까? 터치를 당합니까? 아 그쵸 하니까 터칭하고 터치지 someone이 터치를 당했으면 터치드가 애초에 와야 되겠지. 지금 이 상황은 그가 누군가의 머리카락을 만지는 거야 아니면 그건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얘 머리카락을 이렇게 만지는 거야 그러면 서머니 터치를 하는 거야 서머니 터치를 당하는 거야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버전은 터치 아니면 터치기라고요. 능동의 관계니까. 에? 알았어. 그러면 똑같은 표준에 이 he felt someone 터치, touching his hair를 목적어를 his hair로 바꿔봐. 똑같은 표현하고 싶은데 his hair를 목적어로 하면 일단 주어 동사 나온 다음에 목적어 나오면 되니까 누가다? he felt 목적어 his hair 그 다음 he felt his hair was 동사 또 나온다? 여기 대시 생겨됐나? 완벽한 문장을 막 넣으려고 He felt his hair touched by someone. 그가 뭐 했다? 느꼈다. 뭘 느꼈어? 머리카락을 느꼈죠. 머리카락이 터치를 했습니까? 당했습니까? 야, 이런 문법 어디서 혹시 배우지 않았나요? 니들 시험까지 열빡세게 쳤는데. 지금 하고 있는 문법을 보고 He felt his hair touched by someone 하고 He felt someone touching his hair 하고 똑같은 표현인데 뭐 벌써 문법 설명 여기다가 다 해놨다. 이게 뭔데 이거? 동명사야 현재 분사야? 이거 과거형이야 PP형이야? PP형을 보고 뭐라 불러? 과거 분사.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문법 언제 배웠어? 분사의 명사 수식. 네? 그러면 얘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53의 C고요. 얘를 보고는 뭐라 했더라? 5-2라 그랬어. 얘도 원래는 5-2이긴 한데 53의 C에 넣었고. 왜 53의 아 52가 뭐였더라? 뭐가 5-2였더라? 메이크 A 어떤? 네? 여기 안 나십니까? 나십니까? 지금 메이크 A 어떤 분사의 명 분사란 뭐라 그랬어요? 분사가 뭔지 좀 니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어. 그쵸? 이제 늦게서야 정신 차리고 친구가 이제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하겠대. 그럼 분사는 뭐라고 얘기할래? 분사는 분신사바의 일종으로서 뭐 이렇게 얘기할 거야? 분사는 동사가 형용사 됐단 얘기라고 몇 번 얘기합니까? 일본 놈들이 붙인 이름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요 내가.
근데 분사의 종류는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는데 현재 분사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이란 뜻이고 과거 분사는 그 행동을 당한이라고 입장 바뀌는 어떤 시고 ing는 그 행동을 하는 어떤 시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시니까 뭐랑 어울려 것을 꾸며줄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안의 말을 배열해서 선생님 지금 진도 나가기는 좀 느리죠. 저 다른 설명 많이 하느라고 왜 자꾸 다른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문법 정리해야 된다며. 됐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문법을 막 연결할 수 있어야 돼. 의문사 플러스 추두간접 의문문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거 왜 알아야 돼? Why to do가 없으니까. 됐습니까? 이제 문법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관계대명사랑 어떤 문법을 연결할 수 있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문법을 연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다 무슨 시 하고 있으니까, 어떤 시 하고 있으니까. 분사의 명사 수식도 마찬가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여기에 he felt someone who was touching이 생겼다는 것도 분사의 명사 수식도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도 관계부사도 어쨌든 관계사 문법으로 넘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어떤 시니까. 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들은 현재 분사 구나 투 부정사 구가 있고 절이 형용사 역할을 하는 문법을 모아놓고 관계사라고 배웠어요. 그렇잖아.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녀석 해석은 우리가 봤다. 물고기 생선을 훔치고 있는 고양이를 이라고 해석하기로 했던 거야. 그러면 스틸링일 때 승빈아 여기 생략된 말은 뭔 거야? We saw the cat stealing the fish에서 the cat과 stealing 사이에 생략된 말은? Okay, was는 saw는 안 보이시나 봐요? Okay, 현재 훔치고 있는 걸 과거에 이미 미리 봐요? 그래서 뭐? 예, 꼭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됩니까? 고1인데? 선생님 중3이에요. 중3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고1이지.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해서 문장을 완성하랍니다. 그래서 누가 다? They made. They go 하면 그 다음부터 문장 어쩔 건데. 됐습니까? Whom, him. him이 하는 행동. Go to the grocery store. 그들은 그에게 식료품 가게에 가라 시켰다. 됐습니까? 뭐 시제 일치랍시고 웬트 막 이런 식으로 있으면 좀 제발 좀 말려주세요. 대절이 아니야 대절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다 she helped her mother wash she clothes. 됐습니까? She helped her mother wash she clothe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I heard whom, him. him이 하는 행동 knock on the door. knock on the window네요. 미안합니다. knock on the 하면 무조건 door만 해가지고 왜 knock on the window지? 뭐 로미오와 줄리엣인가? I heard him knock on the 그럼 아이는 누구겠다? 줄리엣이겠네. 그렇죠. 줄리엣 헐드 로미오 knock on the window.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은 We could smell the pie burning in the kitchen. We could smell. Smell what? The pie burning in the kitchen. 오케이. 그래서 이 그대로 안 넘어가겠죠. 뭔 얘기할 것 같아요? 다른 답이 가능한 게 몇 개가 보이죠? 지금 써 있는 거 말고 다른 버전 가능한 거 세렸습니까? 개수? I made him go to the grocery store. She helped her mother wash the wash her clothes. I heard him knock on the window. We could smell the pie burning in the kitchen. 그래서 다른 버전 가능한 거 한 개다. 두 개다. 세 개다. 네 개는 없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이는 건 she helped her to she helped her mother to wash clothes. 가능하죠. 순사역 동사니까. 그다음에 그다음 보이는 건 I heard him knocking on the window. 가능하고. 그다음에 4번은 we could smell the pie burn in the kitchen이 되는데. 자, 4번 문장 we could smell the pie burning in the kitchen 해석해 주세요. 쿠드는 재미로 넣었나봐요. 알았어. 그러면 여기 생략된 말 그래서 우리는 부엌에서 타고 있는 파이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누가 에릭은 누가 뭐하 누군가가 그의 이름 부르 들었다. 그래서 에릭 heard somebody call his name. 그러니까 뭐 somebody, someone 해도 되겠죠 뭐. someone, somebody 상관없고요. call his name. 좀 이따가 뭐 해볼 거냐? 목적어를 his name으로 해주세요. 지금은 목적어가 뭐예요? 써머니죠. 죽은 주어고요. 그 다음에 아무도 내 동생이 나가는 걸 언제 못 봤어? 과거에 못 봤으니까 nobody saw 또는 watched whom my sister go out. Nobody saw my sister go out. Nobody watched my sister go out. 근데 saw가 느낌은 더 낫네요. 그 다음에 몰리는 어제 그녀의 남편에게 울타리를 쓰게 하도록 만들었다. 는 표현은 Molly had her husband repair the fence yesterday. 어제 새벽에 뭐 한 새벽 1시 반쯤 막 소리 지르는 소리 안 들렸나요? 동네에서. 아, 네? 못 들어서 다행이네요. 아,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에휴, 진짜. 소리 안 들렸어? 조용히 봤어? 침착하고. 저게 들어가래. 저게 들어가래. 야, TV 꺼, TV 꺼. 오, 왜 이랬죠, 그치? 2대2. 2대2. 안 맞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선생님이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 하면요. 1번에 his name이 목적어 되도록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요. 똑같은 거 해보고 싶은 문장이 또 있나요? 그렇죠. 3번도 하면 되겠죠. 뭐 다 아는 것 같으니까. 이제 왜 하는지 아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승빈, his name이 목적어 되면 어떻게 된다? 에릭. 오케이, okay, Eric heard his name was called someone.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문장 그 버전으로 바꾸면 지인이 차례인데요. 아, 더 펜스부터 시작합니까? 몰리. 아, 몰리를 제가 아직 몰랐어요? 몰리.
was had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니지? 할 쟁이 할 겁니까? 몰리 헤드 더 펜스 리페어드 헐 허즈번드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두개 중에서 두개 틀렸죠. 니까 어디 틀렸게? 이렇게 하시든지, 에릭 heard his name, which was called 행위자는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불려지는 그의 이름을 들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략할 수 있는 거 생략해버리면 지금은 관계산법인데 분사의 명사 수식으로 바뀌고 뭐 끊어있기 표시해드려야 됩니까? 여기 들었는데 이번에는 누군가를 들었습니까? 그의 이름을 들었습니까? 그의 이름을 들었잖아. 그럼 그의 이름이 뭐 콜을 했겠어? 콜을 당했겠어? 누구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태에서 보통 행위자가 불분명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수동태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 주어가 안 중요할 때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안 중요하고 오히려 목적이 중요할 때두 번째 그 행위자가 일반적인 사람일 때 people 예를 들어서 people 이런 게 주어일 때 people speak English in England겠지 당연히 dogs speak English in England겠냐? 당연히 people이니까 그래서 English is spoken in England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얘좀 뜯어 고쳐 주세요. 몰리가 시켰던 건 변하지가 않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 펜스가 리페어를 합니까? 리페어를 당합니까? 그러니까 아까는 원형인 콜인데 왜 콜드냐? 아 과거시 아 이거 시제 일치 시킨 거죠. 시제 일치 시킨 게 아니죠. 됐습니까? His name이 수동적인 관계니까. 됐습니까? Someone이 콜을 합니까? Someone이 콜을 당합니까? 하니까 그래서 Eric heard someone call his name이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당할 녀석이 목적으로 오니까 PP형이 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도 당연히 뭐예요? Molly had the fence repaired by her husband yesterday.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수동태 뭐 by 플러스 행위자 이런 거 정리해드려야 됩니까? 수동태는 아니지만 수동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행위자를 밝히고 싶을 때는 by 플러스 목적격을 써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그가 드럼 연주하는 것을 보았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I watched him 할까? what 할까? him. play 또는 playing the drum 됐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표현은 내가 본 거는 변함이 없죠. 근데 만약에 드럼을 봤으면 I watched the drums. 그럼 뭘래? played by him으로 바뀌겠죠. I watched the drums played by him. I watched him.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아빠는 나한테 청소하도록 시켰다네요. 시제가 과거니까 데드가 뭐 했어요? made me clean the living room. 됐습니까? 그래서 cleaning the living room 해도 되겠죠? 오케이. 되겠죠? 왜안 되는데? 아빠가 시킨 거라 가지고.
이게 지각 동사구나. 아, 보고 듣고 느끼는. 야, 이제 학교 선생님들 어? 지각 동사, 사역 동사, 목적격 보어 이런 말 하시는데 못 알아듣고 뭐지? 이런 거 안 돼 있을 겁니까? 이제 문법 용어를 아셔야 된다고요. 사역 동사, 아니 뭐 지각 동사야 사역 동사지 이 새끼야. 그다음 계속해서 대부정사는 뭔지 얘기했죠. 우리가 대자 붙은 거 대명사했고 대동사했고 대부정사라는 거 한다 했습니다. 이게 빅이라는 의미라 했죠? 아니죠. 리플레이스먼트의 뜻이라 했습니다. 리플레이스먼트 대체 했습니까? 몸만 길어봤자 라고 했고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아, 이건 설명할 차례인가요? 설명 다 했죠? 자, 그래서 생략된 말을 넣어서 대화를 완성시켜 달랍니다. 그럼 생략된 부분 넣어서 읽으면 되겠네. 그래서 A가 뭐라고 그랬더니 Why didn't you have dinner? 그랬더니 Because I didn't want to have dinner. 왜 저녁 안 먹었니? 그랬더니 저녁 먹는 걸 원치 않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A가 뭐라고 그랬더니 Do you want to go climbing? 그랬더니 Yes, I'd like to go climbing. 그래서 너 등산 가고 싶니? 그랬더니 난 등산 가고 싶다고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얘는 알죠. 그래서 A가 뭐라고 그랬더니 Will they go abroad this summer? 그들은 올여름에 해외로 갈 거니? 그랬더니 No, they did not to go abroad this summer. 아따 긴 거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올여름에 해외로 갈 거니 했더니 No, they did not to go abroad this summer. 그들은 뭐 하지 못했다? 결정하지 결정했다. 뭐를? 안 가는 것을. 안 가기로 결정했다고요. 결정 못했다가 아니고요. 안 가기로 결정했다. 오케이. 뭐 똑같은 표현은 No, they didn't decide to go abroad this summer 해도 똑같은 뜻이겠죠. 그렇죠? They didn't decide to go abroad this summer 해도 같은 뜻이겠죠. They didn't decide to go abroad this summer 해도 같은 뜻이겠죠. 다른 뜻입니까? 어. 다른 뜻인 이유를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각 문장을 해석하면 되겠네요. They decided not to go abroad this summer의 해석은? 결정했다. 그렇죠. 그러면 they didn't decide to go abroad this summer의 뜻은? 못했답니까? 알았다 같은데. 그 해외로 갈지? 아, 갈지 말지 결정 못했다고 싶어요? 그렇죠. 그들은 해외로 갈지 말지 결정 못했다는 they didn't 결정 못했다니까. 일단 didn't decide. 그다음에 해외로 갈지 말지라는 것이란 표현은 여러분은 배웠어요. 어, 뭐였더라? Whether to go abroad 뒤에 생략된 말은 이게 갈지 말지 결정 못한 겁니다. 아직 못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됐습니까? Whether to do 배웠습니다. Whether to do. Whether to do는 이거는 그거네. 그치? 이거 뭐예요? 의문사 플러스 to do죠. 그쵸?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였더라? They didn't decide if they will go abroad this summer. 요, 이거 두 문장 분리해 볼까요? They didn't decide. 더하기 Will they go abroad this summer? 물음표죠. 네, 그래서 이 if가 몇 번째 뜻이야 이거? 두 번째 뜻이고요.
두 번, if의 두 번째 뜻은 뭐였더라?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 they will go abroad. 자, 그래서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들은 안 가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가는, 가기로 결정하지 않았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잖아요. 나는 저녁, 안 먹는 걸 원한다. 나는 원한다. 아 참, 나는 원하지 않는다. 저녁 먹는, 나는 저녁 먹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저녁 안 먹는 것을 원합니다. 같은 얘기하는 거야? 다른 얘기하는 거야? 이 새끼야. 됐습니까? 뭐 이런 것까지 설명해 줘야 됩니까? 한글 시간이야? 어? 이거는 국어도 아니야. 한글이야, 그냥 한글 의사소통. 어? 엄마 나 저녁 안 먹고 싶어요. 엄마 나 저녁 안 먹기를 원해요. 안 먹고 싶다는 얘기잖아, 똑같이. 그 다음 A가 뭐라 그랬더니 Is she going to move into the new house? 했더니 No, she's not going to move into the new house. 그녀는 새 집으로 이사 갈 계획이니? 아니, 그녀는 이사 안 갈 계획이야. 그 다음 5번 Did he come home? 했더니 No, I asked him to come home, but he didn't want to come home. 그래서 너는 아 그는 집에 왔니? 아니 나는 그에게 집에 오라는 것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그는 집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었다. 됐습니까? He wanted not to 해도 되겠죠. He wanted not to come home. 그는 원했었다. 안 오는 것을.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네가 필요하다면 그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해도 된다 라는 표현은 You may use the laptop if you need to. 됐습니까? Okay. Need to use the laptop 에서 대부정사 If you need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근데 한글 뜻만 보고 문법 열심히 하는 애들이 이게 없으면 틀린 줄 모른다고요. 왜냐하면 네가 필요하다면 이란 말은 네가 필요하다에 다짜 떼버리고 접속사 붙이면 되고 만약 뭐뭐 하다면 이란 접속사가 if죠. 그럼 네가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틀림없이 you need만 생각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if you need만 쓰고 맞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You may use the laptop if you need to use the laptop이라고요. 그래서 to까지 반드시 써야 되고 if you need 하면 틀렸다는 거. 이거 시험 문제 내는 거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죠. 다음 중 틀린 부분을 고르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씩 수업할 때 제발 뭐를 해보라는 얘기를 하냐면 생략된 부분을 되살려서 문장을 우리가 말해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이런 거 틀리지 않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노아는 가고 싶지만 갈 수가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다라는 표현을 생략된 말 관로 안에 넣어서 읽으면 노아 wanted to go but he wasn't able to go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 wanted to go but he wasn't able to까지 써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네가 원한다면 나의 제안을 네가 무엇을 원한다면 나의 제안 거절하는 것을 만약 네가 원한다면 너는 나의 제안을 거절해도 좋다라고 허락해주고 있죠. 그래서 허락해주는 조동사가 나오고 있겠죠. 그래서 You may refuse my proposal if you wanted to. 됐습니까? If you want to. 아 미안합니다. Would네요. Would like to네요. If you would like To refuse my proposal 이 생겼겠죠. If you would like to refuse my proposal. 그러니까 refuse 뭐하다 거절하다 같은 말은 reject가 있죠. 거절하다 reject refuse 거절하다 뭐 수고로선 turn down 같은 것도 있고요. 거절하다. 턴 다운 선생님 볼륨을 낮추다 아닙니까? 예, 그 뜻도 있단 얘기죠. Turn down, reject, refuse. 그럼 반대말은
take보다는 accept 있습니까? 수용하다 accept, 거절하다 reject, refuse, turn down 있습니까? 뭐 take도 will you take my advice? take도 되는데 근데 take보다는 accept도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휴대폰을 끄고 싶지 않지만 꺼야만 한다 라는 표현을 이걸 쓰라 했으니까 I don't want to turn on my smartphone but I have to turn off my smartphone but I have to. 그러니까 to로 이렇게 끝나는 문장은 여러분 그동안은 많이 못 봤는데 앞으로는 조심해 to로 이렇게 끝나면 대부정사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가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가지 않았었다라는 표현 We didn't go there because he told us not to. Because he told us not to. 뒤에 생략된 말 not to go there. Told, because he told us not to go there. We didn't go there because he told us not to go there. 됐습니까? 그다음 네가 그것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면 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you로 시작하면 되겠네요. You don't have to 말하다 많은데 뭐하지? Talk about it if you don't want to. You don't have to talk about it if you don't want to talk about it. 투로 이렇게 끝나요. If you don't want to talk about it. 토크 잘 골랐네요. 그러니까 또 앞에 talk about it 있으니까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to까지 생략하면 안. 근데 여기 to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그곳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 I로 시작하면 되겠죠. I wanted to go there, but I will not be able to go there. 해서 생략해버리면 되겠죠. Will not be able to. 그래서 대부정사 만들려면 앞에 나왔던 go there를 생략하고 I want to go there, but I will not be able to. I won't be able to. 됐습니까? 그럼 뭐 I'll not be able to 해야 되겠고요. I would like to go there, but I will not be able to go there. 이게 뭐다 문법이 뭐라고요? 대부정사라고요. 그냥 독립부정사라고 쓰고 수거라고 하면 된다고 했죠? 오케이. 그러면 수거 얼마나 외웠는지 좀 이따가 확인해 보면 되겠죠? 한글 보여주면서.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는 독립부정사는 왜 중요하다 그랬냐면요. 이게 알아만 두면 글의 흐름에서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중요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접속 부사라는 것도 했었어. 그래서 라는 뜻의 여러 가지 말들 받았습니다. 그래서 라는 뜻의 여러 가지 말 중에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씩 배트 therefore 있었고. So so는 원래는 접속 부사가 아니고 접속사라고 했고 접속 부사 therefore 하고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세 단어로 돼 있는 거 한번 해볼까? 아니면 한 단어 하시면 돼. 응? Okay. As a result, hence, thus, consequently. 지금 기억나는 거는 아직 8번 이상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됐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말들이 나오면 뒤에 앞에 무슨 얘기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앞부분이 원인이 되고 뒷부분이 결과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고가 나오면 이런 뭐 설상가상으로 했으니까 뭐 설상가상으로가 영어로 뭔지 배웠으니까 앞에 안 좋은 표정 나온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설상가상으로라는 표현이 나온 다음엔 더 표정이 안 좋아지겠죠. 그런 것들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글의 순서,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little nervous에서 조사해오란 거 일단 nervous부터 하면 nervous하고 같은 말은 w로 시작하는 worried가 있을 거고 c로 시작하는 concerned가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little은 a little boy 할 때 a little하고 같습니까? a little money 할 때 a little과 같습니까? a little money 할 때 a little과 같습니까? 같을 리가 없죠. 어? 작은 돈입니까? a little money가? 오케이, 여기에서는 여기 형용사 왔잖아. 어? a little money 하면 money는 명사잖아. A little boy, a little money 뜻도 다르지만 똑같은 점은 a little이 전부 다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다. 됐습니까? A little boy는 어린 소년이었고요. A little money는 약간의 돈으로서 그건 수량 형용사고요. 지금의 a little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 bit이나 또는 slightly라 그랬죠. 살짝, 약간. 그러니까 지금 어떤 느낌이다? very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란 말이야. I'm very nervous. I'm so nervous. 이렇게 하면 noun. I'm really nervous. 이러면 많이 긴장되는 거죠. 근데 긴장되긴 긴장되는데 많이 긴장되는 게 아니고 살짝만 긴장되니까 very나든지 so 뭐 그 다음에 뭐였어? really 대신에 a bit, a little 쓴단 말이야. I'm slightly nervous. 난 살짝 긴장된다. 그래서 완성시키면 뭐가 된다? To tell the truth. 같은 표현, 동명사 파트에서 배웠던 건 뭐였더라? Frankly speaking, I'm a little nervous겠죠. 솔직하게 말하자면, 진실을 말하자면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Frankly speaking, I'm a little nervous. To tell the truth, I'm a little nervous. 됐습니까? 그래서 이 앞에는 뭐 누군가가 이 말을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How can you be so calm in front of the so many people? 뭐라고 한 거야? How can you be so calm? 침착할 수가 있니? In front of the so many people.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침착할 수 있니? 그랬더니 To tell the truth? 나는 지렸어. 됐습니까? 사실은 살짝 지렸어. 그냥 태연한 척 하는 것 뿐이야. 그 다음에 계속해서 matters worse, it began to snow.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뭐 하는 것을 시작했다? 이 시작했다. To make matters worse. 그러면 앞에는 뭐 날씨가 sunny 했었습니까?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뭐 it was cold 이런 거 말할 수 있겠죠. It was very cold. To make matters worse, it began to snow. 추웠고 설상가상으로 눈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can speak French, not to mention English. 이거 좀 이따 그거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는 프랑스어 할 수 있어 없어? 영어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뭐를 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어? 프랑스어를 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해서 전달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영어는 언급할 필요도 없이 프랑스어까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 두 가지 다른 표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strange to say I'm not interested in movies 라고 누가 말하는 경우에 strange to say 라고 말할 만하나? 무비 디렉터나 무비 액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 그야말로 strange to say가 될 수 있겠죠. 영화 감독인데 strange to say I'm not interested. 나는 사실은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영화에 관심이 없어. 자,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부정어를 한번 강조해 볼까요? 그렇죠? 난 영화에 전혀 관심 없다라는 표현은 I'm not interested in movies at all. In the 전혀 모르지.
도무지 관심 없다. 전혀 관심 없다. 이거 어떤 문법 할 때 배웠더라? 됐습니까? I'm not interested in movies at all. I'm not interested in movies in the least. 도무지 관심이 없어. 전혀 관심이 없어. 어이구, 중부 내륙이 영하 10도 이하로 체감 온도가 내려간다는데? 헤이, 이 캠핑장은 잘들 있나? 장박하는 아저씨는 맨날 와가지고 귀찮아 죽겠어. 씨. 그냥 가냐? 맨날 어디로 놓고 가지? 오지마! 이럴까? 자, 그 다음에 관로 안에 참 그거 하기로 했는데 그거 해야죠. 그래서 앞에 세게 읽는 버전 먼저 할까? 뒤에 세게 읽는 버전 먼저 할까? 뒤에 세게 먼저 읽는 거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he can not only speak English but also French. 를 그러면 좀 느낌 살려서 읽어보세요. He can not only speak English but also French. 됐습니까? 이제 그 다음 거는 더 쉽죠. He can speak French as well as English. 아, 조금 빨라진 것 같지 않냐? 됐습니까? 아유, 난 손가락으로 하는, 난 손이 너무 작아. 키보드가 너무 커. 그래서 여기 왼쪽 위에 있는 거 뭐 숫자 1이나 그 옆에 보면 물결문 치는데 게임할 때도 빨리 1을 눌러야 되는데 자꾸 2가 눌러져 손가락 때문에. 아, 짜증나. 인심은 좋은데 나 손은 왜 작지?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관로 안에 말을 독립부정사와 이용해서 투부정사가 들어가 있는 수거를 이용해서 문장 완성해라. 그래서 완성시키면 뭐가 되겠다? Needless to say, the earth is round. 의 뜻은? 뭐다? Needless to say.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아이, 이만 굳이 해야 돼?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라운드하고 어라운드하고 뭐가 다르니 라는 걸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야 됩니까? 그쵸? What is different? 그러니까 what is different around from round? 할 필요 없죠? 그쵸? 설명해 주니까 뭐가 다른데? 전치사라고요. 됐습니까? Round는 형용사고, around me, around the school 이렇게 쓰는 where에 대한 대답 만들 때 쓰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러나 around 5 o'clock은 뭔 뜻이었더라? Around 5 o'clock. 라운드 5까지고 5시 주변인가 보다. 그렇지. Around 5 o'clock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대략 5시쯤이란 뜻이라 했고 그때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어? Around 5 o'clock 같은 말은 뭐? 알았는데 까먹었죠. 그쵸? 뭐 묻는 것마다 답 못하면서 뭐 알았는데 까먹어. About 5 o'clock 이라고요. 시키야. Okay. Needly to say. 두 말하면 숨 차지 이런 느낌. 이런 말 꼭 해야 돼. Needly to say.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 문장 완성시키면 Karen is so to speak a bookworm. 됐습니까? 예, 그러면 해석하면 뭐가 되겠다? 캐런은 소위 책벌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흔히들 말하다시피 이런 거 다들 말하다시피 이런 뜻일 때 so to speak 라고 한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 친구한테 이렇게 쓰면 되겠죠. You are so to speak a fool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너는 흔히들 말하는 바보야.
애들끼리 서로 웃으면서 쓰면 되겠죠? 이럴 때 쓰는 거라고. 야 다들 말하잖아 저러네 뭐라고. 그러면 돼 안 돼? 그러고 있지 근데.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완성시키면 To be honest, I didn't do my homework. 됐습니까? To be honest, 해석하면 솔직히 말하면 나 숙제 안 했어. 됐습니까? To be honest. 됐습니까? 숙제 했지? 네. 왜 찔려? 안 찔리죠. 찔리면 안 되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완성된 문장은 뭐가 된다? To begin with, we do not have much money. 됐습니까? 이런 거 뭐 보통 누가 누구한테 많이 하는 말인가요? To begin with, we do not have much money. 보통 이제 엄마가 아빠한테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뭐 하자 그러면 야, 이제 새차 사자 막 이러면. 그렇죠? 그렇죠? 야, 우리 저차 사자. 우리 차에 똥 차이가 도저히 못 몰고 다니겠다. 그러면 엄마가 To begin with, we do not have much money 이러시죠. 일단은 돈 없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단은 이러면서 엄마 계속 기어 넣죠. 1단 기어 막 넣고 우리 돈 없다 2단 기어 그렇죠? 저게 꼭 필요해. 응? 저거 좀싼 차를 좀 찾아보든지 3단 그렇죠? 그럼 이제 아빠 이제 축구 보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선 말하자면 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단계를 설명하거나 뭔가 뭐 이유를 설명할 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이런 것들 얘기할 때 to begin with을 쓴다. 자, 그 다음에 5번 완성시키면 To be sure she is the tallest girl in our school. 됐습니까? To be sure. 자, 그러면 to be sure를 빼고 대신에 여기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 같은 여기 같은 느낌으로 상대방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고 싶으면 To be sure she is the tallest girl in our school 할 수도 있고 Oh, certainly, she is the tallest girl in our school. 할 수도 있고. 그렇죠. She must be the tallest girl in our school.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 외에도 I'm sure that she is the tallest girl in our school. I'm certain that she is The tallest girl in our school, it is certain that, it is sure that 같은 것들도 가능하다. 확신 표현하기 중에 하나가 to be sure도 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이제 놀러 가기로 했는데 그쵸? 한 놈이 똥 싼다고 그랬습니까? 급똥이 왔다고 늦게 왔어. 그래서 늦게 왔는 애한테 늦게 왔는 애가 와서 이제 분위기 막 살피고 있어. 애들 표정이 안 좋아. 그쵸? 애들이 이제 걔한테 늦게 온 애한테 뭐라 그런다. 걔 이제 묻겠죠 늦게 온 애. 얘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뭐라 그런다. 뭐라고요? That is to say we missed the train. That is to say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야야 집에 가 집에 가. 야 그 뭔 소린데? That is to say 집에 가자라는 얘기를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뭐 했다? 기차를 놓쳤다. Because of you 이러겠죠. 아, 알겠냐 이 자식아. That is to say는 뭐 해줄 때 정리해서 상대 그러니까 that is 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어. 문제 유형이 이제 모의고사 문제풀이 하면 유형별로 있다 그랬어. 제일 먼저 나오는 건 편집글을 읽고 편지를 왜 썼는지 찾는 게 18번 문제고요. 그 다음 문제는 이 사람 기분이 어떤지 어떤 기분에서 어떤 기분으로 바뀌는지 심정찾기고요. 거기에 사람의 여러분들이 그동안 happy, tired 이 정도 수준의 어휘 갖고는 안 돼요. indifferent 라든지 뭐 dissatisfied 뭐 이런 건 알죠. 됐습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의 심정을 얘기하는 형용사들을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그 다음에는 문제가 뭐 나오다 이제 주제 찾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제 찾기 나왔을 때 that is to say가 나오면 앞부분에 되게 어렵게 글이 쓰여져 있다 그랬어. 그 부분을 막 보다가 여러분들이 아씨 모르겠다 주제 못 찾겠다 이러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that is to say가 있으면 고마워하라 그랬죠. 그게 쉽게 표현돼 있을 테니까.
그럴 때 그런 데리투스가 이게 문제 푸는 요령만 아는 건안 좋지만 하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문제 푸는 요령도 아는 건 좋죠. 그래서 주제 찾기인데 여러분들 봤더니 뭐 dare to say, 뭐 so to speak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고마워하시고 뒷부분만 보고 답을 골라도 상관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또 그런 걸 노리고 함정을 파놓는 새끼들이 또 있다니까. 쓸데없이 어렵게 만드는 거야. 그냥 쉽게 쉽게 하면 될 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실대로 말하면 나는 오래된 책들을 버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To tell the truth, I threw away the old books를 여기 집어넣어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똑같은 얘기네요. To be frank with you, you are not handsome. To be frank with you는 어떤 표현할 때 한다? 상대방이 나에게 뭘 물어봤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뭘 물어봤을 때, 의견 물어봤을 때겠죠. To be frank with you, you're not handsome. 됐습니까? What do you think about me? Am I handsome? 했더니, To be frank with you, you're not handsome.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you는 영어 선생님이겠죠. 됐습니까? You are ugly. 다음, 말할 필요도 없이 그는 의사가 아니다. Needless to say, he isn't a doctor. 다음, 확실히 그 영화는 재밌다. To be sure, the movie is interesting.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완성해서 오시고요. 됐습니까? 예?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이고, 바쁘다, 바빠. 동명사. 자, 동명사는 뭐 그동안 이거 ing 붙은 게 1번이냐 2번이냐에서 겉대는 거고요. 그 말은 is이고요. 그렇습니까? is이니까 is하는 역할. 뭐 보통 이제 원래는 세 가지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to 부정사랑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to ride a bike도 이게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면 이지 될수 있고, riding a bike도 이게 는중인이 아니 현재 분사가 아니고 동명사라면 이지 될수 있는데, 근데 얘가 하는 역할은 총네 가지인데, 얘가 하는 역할은 총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나뉘느냐? 얘는 뭐까지도 되기 때문에 네 가지라고 하냐면,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 당연히 할 거고, it is 뭐 it is exciting, riding a bike is exciting. 근데 그거 별로 안 좋아하고 it is exciting riding a bike 이런 거 좋아한다고 했죠. 가지고 진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도 되고 보어도 되고 그 다음에 how about 뒤에까지도 갈수 있죠. how about riding a bike. 하지만 얘는 전치사 뒤에는 못 가고 그 다음에 요거 좋아하냐 요거 좋아하냐 뭐가 와도 상관없냐에 따라서 이런 놈도 있고 이런 놈도 있고 이런 놈도 있고 이런 놈도 있고 like, want, enjoy, try가 있다. 이런 것들 그동안 지나왔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동명사에서 중3에서 추가될 내용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새로운 내용으로 추가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에도 시제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동명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나는 맨날 뭐 하는 걸 즐긴다 이런 표현만 했는데 나는 뭐 하는 게 아니고 뭐뭐 뭐 당하는 걸 즐긴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관종이야. 그렇죠? 내가 관종이면 I enjoy watching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내가 관종이면 I enjoy watching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I enjoy watched가 뭡니까? watched가 is이 될수 있는 모양이네요. 얘가 did가 들어간 거 아니면 어떤 씨인데 enjoy 뒤에 올 수가 있습니까? 내가 관종이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I enjoy being watched 이렇게 표현되겠죠. 됐습니까? 내가 뭔가를 보는 걸 즐기면 I enjoy watching이지만 내가 당하는 걸 즐기면 I enjoy being watched 이렇게 됐고. 혹시 그런 거 기억 안 납니까? 그렇죠? 우리는 네가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seeing them again or being judged.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요. 자. To whom should I ask for help? 누구한테 내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가 질문했을 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래? 아 나 프로페셔널 파머가 되고 싶은데. 아 근데 패밀리한테 얘기할까? 프렌드한테 얘기할까? 이런 거 혹시 배운 적 없나요? 뭐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에요. 태호라는 애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태호라는 친구? 어? 태호라는 친구 혹시 기억 안 나요? 그 친구? 그게 뭐가 걔 혹시 좀 고민 있지 않았나? 어? 뭐가 고민이었더라? 프로페셔널 파머가 되고 싶은데 그거를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결국 걔가 뭐 했어요? 그렇죠. 그때 그가 다 왜 우리는 뭐 낯선 사람한테 고민을 털어주면 릴렉스드 해주고 컴포러블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고민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까 할 때 다시 볼 걱정할 필요 없고 판단 당할 걱정 없다 할 때 그때 빙 젖지도 조심하라고 안 했습니까? 어떻게 그 처음 듣는 표정을 할 수가 있어? 야 뭐 모든 문법을 뭐 새로 다시 배우냐? 고등학교 올라가서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형용사용법 새로 할래? 아니면 뭐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 그런 거 할 때 빙 젖지드 만나봤습니다. 빙 와치드. 그 얘기들 쭉 나올 겁니다. 일단 동명사 역할, 뭐 주어 역할, playing in the street is dangerous. It is dangerous. Playing in the street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투부정사만 되는 것처럼 가르쳐 주는데 동명사도 진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문장을 어떻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Playing in the street 해도 된다고요. 꼭 to play in the street 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What is dangerous?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거시다 되는 보고 나오고 있습니다. My hobby is collecting stamps. To collect stamps 되고 to play in the street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나 보호 자리에 있는 동명사는 to 부정사로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었고요. 하지만 목적어일 때는 동사의 눈치가 want 쪽이지 like 쪽이지 enjoy 쪽이지 try 쪽인지 살펴냈죠. She finished cleaning her room. 방 청소하는 거 끝났다. 마무리했다. 그다음에 자, 요거 이제 고1 때 만나기 시작할 거니까 be fond of의 뜻이 밑에 해석을 보니까 be fond of의 뜻이 뭔 것 같아요? like란 말이죠. I'm fond of reading novels. 그래서 I like로 표현했을 때는 I like reading novels도 되고 I like to read novels도 되지만 be fond of를 썼을 때는 of가 전치사니까 reading novels밖에 안 된다. 전치사의 목적어는 to 부정사 사용할 수 없고 동명사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명사는 이거고 현재 분사는 어떤 시라는 거 형용사 러닝맨과 러닝머신의 차이점이죠. Sleeping baby와 sleeping bag의 차이죠. 그렇습니까? Sleeping bag은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bag for sleeping이기 때문에 동명사죠. Running machine도 machine for running이니까 running machine 할 때 running 뭐 하는 것을 위한 기계 달리는 것을 위한 기계 뭐 하는 것을 위한 주머니 잠자는 것을 위한 주머니 sleeping bag, running machine의 ing들은 다 동명사지만. Sleeping baby 어떤 baby 자고 있는 baby 됐습니까? Asleep baby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Asleep은 동사 되는 것만 좋아한다 했어요. 잠든이란 뜻이기 때문에. 오케이. 살아있는 물고기도 마찬가지. Alive fish는 안 되고 living fish가 된다 했고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 그런 역할 하고 있고요. 뭐 동명사의 현재 분사는 ing로 똑같지만 ing만 나오면 여러분들 뭐 중일 때 1번이냐 2번이냐 했던 거 보고요. 동명사는 안만 길어봤자 is 하는 역할, 주어, 부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할 수 있고 현재 부사는 어떤 시 역할한다? running man 어떤 사람들? 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또한 동명사가 현재 분사 동명사와 현재 부사가 명사 앞에 쓰일 때 running machine, running man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동명사는 러닝 하는 것을 위한 머신이니까 러닝 머신 할 때 러닝은 동명사고
running man 할 때 running man은 뭐뭐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형용사의 역할한다. 그래서 running machine은 machine for running이라고 바꿔 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동명사다. A singing room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방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에요. A room for singing. 노래하는 중인을 위한 방이 아니고 노래 부르 것을 위한 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는 동명사고요. A singer은 노래하는 것을 위해 만들어진 소녀, 태어난 소녀는 없죠. 노래하고 있는 소녀죠. 그래서 얘는 하는 짓이 pretty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얘도 형용사, 얘도 a pretty girl, a singer. 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 거리 sing을 한다, sing을 당한다? 한다. 오케이, 여기에다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 ing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이제 구분해서 알아둬야 된다는 거.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종종 한 3년에 한 번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 유형에서 다음 중 어법상 틀린 부분을 골라라 구분해서 됐습니까? What에, 자, 일단 목적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나는 절대로 want 뒤에 ing가 못 온다고 가르쳐 준 적 없고요. enjoy 뒤에 to도가 못 온다고 가르쳐 준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이 목적어인데 그 자리에 뭐 수용하는 것을 원한다, 수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수용하는 것을 즐긴다 할 때 각각 조심해야 되는 거. 또 뭐 수용하는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표현과 시험 삼아 수용을 해보다라는 표현에서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 쭉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ing가 먼저 보이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가 엄청나게 지독한 발꼬락내가 나는 어떤 사람을 한번 만나보라고 이렇게 그렇죠. 얘랑 선 한번 봐라 했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예요? Consider meeting이 맞죠. 그렇죠. Consider 뭐 하다, 고려하다, 생각 한번 생각해 보다. 됐습니까? 오케이. Consider meeting이 해가지고 이제 당연히 이제 mind meeting이 하겠죠. 만나기는 쉽겠죠. 하지만 돈이 많다니까 Consider meeting이 해보고요. 그래서 그냥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빠 양말 들고 와서 practice meeting이 한다 했죠. 됐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아빠 양말을 코에 갖다 대고도 숨을 원활하게 쉴 수 있을 정도로 참을 수 있게 됐어. 됐습니까? 그래서 만나러 나갔는데 손을 봤더니 친구들이 너 그 사람이랑 선 봤다며 라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뭐예요? deny meeting이 맞아. 아니 나 걔 그 사람이랑 선 본 적 없는데 deny 뭐하다? 부인하다, 부정하다. 됐습니까? 근데 친구들이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갖고 막 들이대. 됐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뭐해요? Admit meeting이 맞아. 그쵸? 너 이 새끼들이라고 그랬잖아. 그쵸? 어,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그랬잖아. 그쵸? 그랬더니 윤모씨가 deny 하죠. 그쵸? 사람들이 막 증거를 갖다니 아직도 admit 안하고 계시네요. 언젠가 하시겠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뭐 있나요? 뭐? 아무것도 없죠. 됐습니까? 정치적 중립 선생은. 됐습니까? 오케이. 증거가 있는데도 그러네. deny. 됐습니까?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됐습니까? 사람들이 admit 하라고 해도 계속 stubborn 하네요. stubborn. 그렇죠? stubborn. 뭐였더라? stubborn. stubborn 스펠링이 맨날 헷갈려. stubborn. 이건가? stubborn. R이 들어가던가 안 들어가던가. 그렇죠. 저는 영어 선생님도 이 지랄 합니다.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아, 아니 여기 들어가는구나. 스토번. 됐습니까? 오케이, 이것도 이 사람 성격이 어떠냐에서 많이 나옵니다. 스토번. 됐습니까? Stubborn.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이런 식으로 stubborn, 뭐 그 다음에 obstinate, 뭐 dogged, 개같은 이란 뜻이네요. dogged, 개같은 새끼, 완고한 새끼. 아, 그쵸? 그 사람 보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오케이. 뭐 반대말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만 하고요. 스톱은 중요한 단어고 곧 분명히 고1 때 만날 거라서 미리 좀 알아두세요. 아? 뭐, 네, 뭐그 사람의 심경을 찾으라는 거. 이 사람 기분이 어떨지를 찾으라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My father is very stubborn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My father is very stubborn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겠지. 그렇지?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My father is very stubborn 할 리가 없죠. 그렇죠? 이런 표정으로 얘기하겠죠. 기본적으로 sad죠. 그렇죠? 근데 sad 대신에 이런 단어들도 이제 알았단 말이야. desperated, 절망적인, frustrated. 그러니까 sad랑 같은 느낌의 단어들을 쭉 모아서 아, 이게 sad의 표현을 할수 있구나. tired, 뭐, exhausted, 피곤한 이런 단어들도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뭐 practice 했고, consider 했고, deny 했고, admit 했어. 일단 인정하니까 이제 신나게 만났고요. 맛있는 거 사주니까 enjoy meeting him 하고, 그쵸? 만나니까 즐기고 그 다음에 keep meeting him 계속 만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몸에 뭔가 탈이 나기 시작한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겠다? avoid meeting him 하겠죠 만나는 것을 피하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도저히 아파서 안 되겠어서 stop meeting him 하죠 그렇죠? 이때 stop은 H로 시작하는 단어랑 같나요? Q로 시작하는 단어랑 Q로 시작하는데 걔가 누구야? Quit이었죠. 됐습니까? Quit도 doing만 좋아합니다. Quit smoking, 담배 끊다. 언제 끊으려노? Stop smoking. 그래서 우리 헤어져, finish meeting 한다 했죠. 되겠고요. Want to do, wish to do, hope to do, expect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refuse to do 있고요. 여기서 의외로 to do를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얘들은 전부 보니까 뭐 expect, hope, wish, want, plan. 그쵸? 이런 표정이죠? 근데 refuse는 좀 다르네요. refuse, 뭐 하다였더라? 거절하다. 같은 말은 reject. 됐습니까? refuse to do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도 to do만 좋아합니다. fail to do. 뭐뭐 하는데 실패하다. fail to do. 이외에도 뭐 promise to do.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뭐뭐 하기로 약속하다. promise to do.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둘다 좋아하는 시작하다 이종 세트, begin to do, start doing. 그 다음에 love like hate고, 그 다음에 continue. continue는 keep하고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데 keep walking이고요. continue walking, continue to walk. 둘다 되고요. 그 다음에 뭐 try to do에서의 try의 뜻은 뭐였더라? 이제 맞출 때도 됐죠. 됐습니까? 노력하다 했다고 try doing에서 try의 뜻은 시험 삼아. Remember to do는 언제 일을 기억하다였더라? 미래일. 그래서 또 그래서 야 일기예보 보니까 조금 있다 미래에 비올 거라니까 우산 챙기는 거 기억하려면 Remember to take an umbrella. Don't forget to take an umbrella였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알츠하이머 같은 거에 걸리면 ing를 forget 하게 되겠죠. 과거에 했던 일을 forget doing 한다. 오케이. 그래서 뭐 어색한 부분을 찾아라 이런 시험 문제에서 그렇죠? 분명히 이거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뭐 잊지 마라라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읽고 보니까 그 자리에 ing가 와 있으면 틀렸다라고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한글이 그러니까 중요한 베이스는 우리는 언어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베이스는 한글이 돼야지. 이제부터는 해석이 된다고 해서 독해도 되는 건 아니라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동명사에 대해서 아이고 쓰임 할 거고 뭐 의미상의 주어 이거 새롭네요. 네. 그다음에 동명사와 현재 분사는 했던 거고 이것도 했던 거고 관용 표현. 오케이, 모두를 하겠습니다. 안녕히들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